오늘 말씀은 신명기 9장 13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인간의 기억, 과거를 돌아보면 죄책감의 창고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수치스러운 그런 기록들로 점철되어 있는 그런 과거의 기억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7절부터 시작하여서 지금 오늘 마지막으로 읽은 29절까지 계속되어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고집스러운 모습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볼 것은 반역은 지속적인 행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자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을 반역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보여주시는 반면에 인간은 반역을 보여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오는 말씀 가운데 1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범죄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는 악을 행하여 그를 경로케 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경로케 하였다, 이 말은 22절 말씀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를 경로하게 하여 큰 죄를 지었다, 18절 말씀에 나올 뿐만 아니라 22절 말씀에도 여호와를 경로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23절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그 말씀이 또 24절에도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를 보면 범죄, 악행, 경로, 거역 이런 삶으로 그들의 역사를 돌아보면 계속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이스라엘에 일으킨 그 위험성은 대단히 큰 것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14절 말씀에서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 없애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할 만큼 그들의 죄악은 큰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19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리 하셨으므로,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리 하셨으므로, 25절 말씀에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시겠다 하셨으므로, 그리고 26절 마지막 부분에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그들의 죄는 하나님이 멸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 앞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고 이들을 불러주셨는데 이 백성이 오히려 멸망을 받아야 될 만큼 큰 것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그들의 죄가 중대함을 증가하는 것인가 동시에 모세의 중보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이들을 막아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이 중보 기도가 참 오래 걸리고 힘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1절 그리고 25절에서 29절 사이에 이런 중보 기도가 나옵니다. 40주야를 음식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였습니다. 20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 목숨을 내거는 그런 중보의 기도를 하였던 모세를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게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정말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런 모습입니다. 25절 말씀에도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멸하려고 하나님이 하실 때마다 그는 그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자기에게 거역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거역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위하여서 엎드린다는 것 참 쉽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이 모세의 중보기도는
예수님의 모형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중보는 가장 처절하고 힘든 섬김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금식을 하셨고, 그리고 생애 중간중간에 기도로 시간을 보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특별히 그 마지막 구속의 그 행렬은 자기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자기 목숨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그런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한 일곱 마디 가운데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주님의 모습입니다. 모세가 했던 중보 기도보다도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중보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예수님의 중보 기도 덕분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은 언약 관계의 깨어짐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5절부터 17절에 나오는 언약의 두 돌판, 이 두 돌판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40일을 버티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게 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생겼습니다. 언약을 체결하는 시간에 그 언약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그런 일입니다. 출애굽하면서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는데, 그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불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의 그 장엄한 음성을 듣고도 불과 40일을 견디지 못하는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는 명백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는 깨뜨려지는 일이 생겼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인데 인간은 얼마나 빨리 그 발걸음을 돌이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작은 반역의 사건들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22절부터 23절 사이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몇몇 장소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 또 가데스 바네아 23절에 나오는 이런 여러 곳들에서 그들의 행적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반역하였던 장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 그 역사는 참 슬픈 역사였습니다. 반역의 역사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돌아본다는 것은 그들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장엄한 음성을 듣고 산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는 그 같은 놀라운 체험을 하면서도 그 믿음이 고작 40일을 견디지 못하는 믿음이었다. 이것은 그 역사를 기억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케 하고 또 그 역사를 돌아본다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그런 역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일밖에는 없었다. 그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는 것은 지속적인 행위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돌아보면 거듭 똑같은 길을 자꾸 걸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역하고 범죄하고 악행을 행하고 경로시키고 거역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으킨 그 위험이 대단히 큰 것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려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을까? 우리도 그와 같은 목이 고든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과거의 언약의 기억은 하나님과 언약이 깨뜨려지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고 싶으실 때가 많았지 않았을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크고 작은 그런 경우들, 여러 명칭들, 지역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그런 경험들을 돌아보면 슬픔의 역사가 아니었을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법칙은 이것입니다. 그것이 국가이든 개인이든 구원과 승리는 겸손의 길에서 발견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되었다고 보면 넘어지게 쉽습니다. 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원의 길, 우리가 겸손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피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 얻는 길입니다. 승리가 어디서 발견되느냐? 내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냥 나를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해야 된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승리의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든 개인이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칙을 말씀하십니다. 구원과 승리는 겸손의 길에서 발견된다. 내가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우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정할 때에 거기에서 바로 승리의 길이 발견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우리 인간의 기억이라는 것 수치의 창고입니다.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그런 모습들, 죄된 모습들, 그런 것을 계속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24절 말씀,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항상 거역하는 이 백성을 하나님은 왜 멸하지 않으셨을까? 그 해답이 오늘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 소이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기업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자기의 소유로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보존하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기업으로 삼으셨습니다. 택하신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우리를 그분의 귀한 소유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어 나가기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과거의 기록을 더듬어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내세울 만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그분의 기업으로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겠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과거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또 그분이 우리를 기업으로 삼아주셨음을 인해서 그분 안에서 그분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러한 삶이 이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의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그 과거를 돌아볼 때에 그것은 죄로 점철된 죄의 창고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 동일한 기억이 저와 우리들에게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 속에서 과거의 기억을 돌아보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기업으로 삼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그분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성장하여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